이번에 볼 근육은 극상근입니다. 극상근은 견갑골의 극상와에서 상완골의 대결절에 붙어 있는 근육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극상와 속으로 붙어서 상완골 대결절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극상근의 기능은 상완의 외전에 90도까지 주동하는 주동근이 되겠습니다. 팔을 이렇게 90도까지 이렇게 올리는 근육의 주동근이 삼각근과 극상근이 되겠습니다. 극상근 같은 경우에 TP로 통증이 없어지는 것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TP를 칠 수도 있고 TP를 안칠 수도 있는데 TP를 친다고 해서 어깨 부위에 있는 통증 같은 부위가 주로 이 삼각근 부위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이 극상근은 중요한 것은 진단할 때 중요하지 TP로서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외전 90도에서 걸리는 이 질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극상근 같은 경우는 극상근 건염, 극상근의 스퀘어 건염, 회전근개 파열, 충돌 증후군, 극상근 밑에 점액낭염이 있습니다. 삼각근화 점액낭도 있고 점액낭염이라고 해서 이쪽 부위가 여기 옷의 셔츠에 여기 걸리는 요 부위입니다. 그래서 극상근 같은 경우에는 어깨 관절을 진단하고 이학적 검사로서 되게 중요하고 판단하는 어깨 관절이 굳었는지 찢어졌는지 그리고 근에 문제가 있는지 점액낭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구분하는 데 되게 중요한데요. 근데 TP로는 크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TP는 치는 거를 하시고 실제로 임상에서는 어깨 관절의 견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이해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근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전 90도까지는 극상근과 삼각근이 주동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견관절, 견갑리듬이라고 하는 견갑골, 쇄골, 이 상완골 중에 쇄골은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견갑골이 안정인자가 되고 그리고 상완골이 운동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전 90도에 동작에서 통증을 주로 많이 느끼기 때문에 통증이 왔을 때는 TP를 치고 TP를 친다고 해서 통증이 금방 다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시고 견관절 안에서 어떤 병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근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극상근의 TP는 이렇게 해서 상완골에 붙어 있는데 TP가 하나, 둘, 극상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극상화를 잡고, 이렇게 견갑골에 수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TP를 처리를 하면 됩니다.